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듣기 좋은 말이지 갈론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액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액세스바이오 고가 보셨나요? 아 저는 오늘 액세스바이오 고가 보고 딱 드는 생각 아 오늘 진단키트 조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한 하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의 뷰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저희도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 추천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저희가 네 종목 추천드려서 네 종목 모두 좀 시세를 또 강하게 줘가지고 좀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좋은 기회 얻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셔서 무료 체험 종목 요청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액세스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NO!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불이 붙어진 부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실제로 무료체험 종목들도 코로나 관련주가 3개나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코로나 쪽으로 수요 많이 쏠려 있었고 오늘 특히 발표가 있었죠. 중대본에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근데 개인적으로 정권이 바뀌고 나서 거리두기를 바로 풀었는데 뭐 한 4만 명 넘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거리두기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쉽지 않을 거다. 어떻게 바로 이거를 바로 이거를 거리두기를 풀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좀 그랬죠? 쉽지 않죠? 어쨌든 예, 코로나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해외 국내 할 것 없이 퍼지고 있는 거는 좀 재유행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유행은 맞다. 하지만 치료제들, 백신들, 진단키트 한 번에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지금 순환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하루 이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제일 강했죠? 누가? 진단키트가 제일 강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진단키트가 제일 강했던 건 사실이고 한번 보면은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이 22,000원이라는 구간 여기 뚫으면 대시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근거를 보시면은 첫 번째 얘네들이 오늘 뚫을 마음이 있었으면 얘네들이 오늘 시세를 줄 마음이 있었으면 아싸리 22,000원 위에서 시작을 하던지 아니면 오늘 22,000원 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고가를 여기서 22,000원을 밑에서 시작하고 뚫어가지고 여기서 놀던지 했어야 되는데 오늘 시가 뜨고 좀 올려주고 정확히 21,950원 22,000원이 라운드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대가 매물이 쌓여 있었겠죠. 그거 보고 바로 뺐다. 오늘은 올라갈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진단키트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사실 뭐 발표하는 날인데 그거 발표하는 날인데 와 코로나 이제 거리두기 다시 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끼케봐야 뭐 마스크 잘 쓰자 혹은 뭐 미리미리 예방해서 우리 뭐 남한테 피해 주지 말자 이런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사실 현실적으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조정을 줬다 해가지고 끝났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꾸준히 코로나 관련주들을 계속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단기간에 상승을 한 건 맞습니다만 이 상승이 물량을 밑에서 저가무수해서 여기서 매도를 치려고 올린 상승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충분히 지금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면요. 개인들이 이제 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주포들 이 종목을 좀 물량을 가져가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빨리 던져 고점이야 전고점이야 빨리 던져 받아서 날릴 때 만약에 날린다면 여기는 어떤 가격이 돼요? 이 위에보다 상대적으로 저가가 되겠죠. 그런 가격 구간입니다. 즉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뭔가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 갖다 붙이면서 이슈 달고 딱 떠 있는 친구들은요 이유가 있습니다. 열에 아홉 정도는 다 올라가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리면 보이시네. 뭔가 전고점 부분인 것 같아. 뭔가 거래 터트려 놓고 갖다 붙여 놓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리긴 합니다만 시세를 한번 줬었고
이런 것도 사실 많습니다. 네, 굉장히 많다. 네. 왜 정고점 부분을 갖다 놓고 역대급 거래량을 또 터트려 놓지? 이슈가 뭐지? 얘는 실적 이슈였어요. 그리고 뭐 얘도 볼까요? 이때가 언제였지? 이때인가? 아, 이때였다. 네, 이때 보시면 음봉 딱 보면 뭔가 액바랑 좀 비슷하네. 음봉 이 음봉이 뭔가 정고점 거래는 빵 시원하게 터트려 놓고 왜 그럴까? 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뭔가 다르죠 느낌이? 자,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해놨네요. 여기다. 네. 느낌이 정고점 부근에 양봉, 음봉 붙여놓고 거래 터트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액세스 바이오가 이렇게 갈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액세스 바이오가 이렇게 갈지 못 갈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슈도 붙여놨고 네? 이슈도 네, 붙여놨고 실적 기대감도 있고 이제 액세스 바이오는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 아니라 증거금 100%짜리 종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네, 속된 말로 개잡주가 아니다 라는 거죠. 개잡주가 아닌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액세스바이오의 실적적인 부분 그리고 코로나 관련한 부분 미국의 공장 유일하게 갖고 있는 부분 유통망도 가능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 한번 이쯤 끌어올렸으면은 이슈 좋을 때 한번 날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정도로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액세스바이오 22,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2,000원 위로 넘어갈 때는 변동성을 강하게 보이면서 밑에서 끌고 온 물량들이 좀 정리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좀 상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아이디 HERB2019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으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로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홍대TV 함께 해보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 남겨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액세스바이오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